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잘한 뉴스로 이 완국계 대통령의 갑질, 그리고 못한 뉴스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상들 숙소 보도를 꼽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완구업계 1위 기업의 갑질 의혹을 고발한 단독 보도를 좋은 뉴스로 꼽았습니다. YTN 보도를 통해서 업계 1위 기업인 손오공이 비열하다 싶을 정도로 신생업체를 압박해서 신생업체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보도 이후에 용기를 냈다면서 을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공정한 경쟁은 자유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 완구업계 발전이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도를 보면서 대체 손오공이라는 기업이 완구업계에서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완구업체 손오공은 현재 그 또 다른 완구업체인 영실업과 함께 그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선두 업체입니다. 손오공은 회사 제품 터닝 메카드가 공전에 히트를 치면서 급성장했는데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이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 그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번 보도로 그 갑질 논란이 된 것이 2016년이었는데요. 그때 그 대형마트의 로봇 그 완구 매출 순위를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손오공이 차지할 정도로 그 압도적인 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닝 메카도 이후에 뭐 헬로 카봇까지 뭐 하여튼 내놓는 제품마다 줄줄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엄마들이 완구 매장 그 앞에서 줄을 서는 그런 지풍경도 볼 수 있었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막 웃돈을 붙여서 또 그 물건을 재판매하는 뭐 그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그 완구 시장 그 구조를 보면요. 통상 그 애니메이션 만화가 먼저 인기를 끌고 그 제품이 이후에 판매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완구 시장이 뭐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작은 데다가 뭐 몇몇 완구 업체가 절대 강자로 군림하다 보니까는 그 아무래도 그 이런 애니메이션을 방송하는 어린이 방송사나 유통업체에서 그런 이런 대형 광고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기 제품, 그다음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는 그 업체가 승자인 이런 완구 시장 구조이다 보니까 그 이런 상황에서 손오공이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YTN 보도 이후에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말, 그런 말도 이 피해자분께서 하셨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흥식 해설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 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된 보도를 선정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되면서 관련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은 작년 싱가포르에서도 그랬듯이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이 그대로 전 세계에 전달되는 미디어 이벤트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회담 장소 자체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유력 회담지로 꼽혔던 베트남 다낭에 직접 기자를 파견해서 회담 장소나 숙소를 둘러본 의도는 의해가 가는데요. 하지만 회담 장소는 결국 하노이로 결정됐습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회담 장소가 굳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낭의 고급 리조트와 호텔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소개하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종의 리조트 홍보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 언론의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오히려 확정적이라고 보도됐던 회담 장소나 숙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장소나 숙소에 대한 예측 보도를 굳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네, 뭐 맞는 지적입니다. 그 회담 장소나 뭐 의전, 경호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제2차 그 북미 회담 장소는 이제 베트남이
결정이 됐고요. 그 장소로는 하노이, 다낭 두 군데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초기에는 다낭이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APEC 정상회담이 다낭에서 열렸고요. 또 그곳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그 1차 회담이 열렸던 그 싱가포르의 센토사처럼 그 보안, 뭐 경우에 유리한 그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제 다낭에 취재를 간 것이고요. 현지에서 그 기자가 회담 유치를 취재하다 보면은 뭐 회담 장소를 뭐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현지 분위기죠. 현지 분위기를 스케치하고 또 회담 장소나 또 정상들의 숙소를 예상 숙소를 찾아가서 그쪽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또 그 예상 숙소를 취재하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뭐 보안 상태 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고 또 호텔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준비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현지 그 특파원 기자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때 좀 어땠냐 했더니 사실 그 하노이로 발표되기 전 한 이틀 동안 다낭에서 취재를 했는데 다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은 그 호텔의 그 경우는 좀 강화가 됐지만 뭐 철통 보안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가고 또 예약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호텔이나 리조트가. 예. 그리고 리조트 같은 경우도 뭐 뒤에 부분 같은 그러니까 리조트의 뒷부분이죠. 그런 데들이 이제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경우도 좀 허술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다낭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하나 그 김정은이 묵을 것으로 그 예상되는 그 숙소를 취재를 했는데 에, 전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런 걸 취재하면은 뭐 비밀이다 내지는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정도 멘트를 하는데 그렇게 부정하는 것을 보고 다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자 이 같은 판단에 따라서 그 하노이로 그 취재 장소를 우리가 옮기기로 했고요 에, 기자가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그 회담 장소가 하노이로 확정돼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 다낭에서의 취재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뭐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가서 이제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요. 뭐 시청자들이 보실 때에는 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지에 특파된 그 취재 기자도 그 숙소를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보도하는데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 또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날씨 체크일 겁니다. 그만큼 날씨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일 날씨 정보를 전하는 기상캐스터 인사이드 YTN에서 만나봤습니다.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은 한마디로 시청자분들에게 날씨를 전해주는 직업인데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직접 기사 작성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 밑에 자막이 나가잖아요. 그 자막의 날씨 부분을 이제 제가 수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후 2시가 되면 내일 날씨 정보로 바뀌어서요. 내일 날씨와 내일 기온을 이제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통보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기사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이 통보문을 보고 저희가 아, 날씨가 이렇구나 이제 분석을 한 뒤에 기사 작성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 맞으면 제일 속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날씨가 생계와 관련이 된 직업적인 것과 관련이 되신 분들은 이 날씨 때문에 되게 큰 피해를 입게 되시고 더 제 마음이 더 아프고 속상한 것 같습니다. 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가 직접 이제 제가 쓴 기사와 저의 목소리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퇴근길에는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진다고요? 네, 오늘 낮에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는데요. 퇴근길에는 다시 미세먼지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첫 멘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멘트에서 시청자분들이 아, 오늘 날씨가 한 줄로 딱 이렇구나 라는 걸 이제 귀에 쏙쏙 박히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사 작성 노하우는 기사의 첫 멘트에 정말 그날의 날씨 핵심을 담자 이겁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며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이 겉보기에는 조금 화려해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직접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캐스터를 꿈꾸시는 분들은 날씨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또 그런 전문적으로 약간 공부하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려는 약간 진심을 담아서 조금만 더 다가오신다면 모두 약간 훌륭한 기상캐스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생활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보를 제가 전달한다는 거에 있어서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기상캐스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수다학과 YTN 24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입시 경쟁의 민낯을 보여줘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렇죠. 네. 진짜 믿기지 않는다. 마이티엔 DMB 수다학은 수학 학습으로 고민하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 수다학에서는 5년간의 기록을 되짚어보는 총 결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다학은 2014년에 방송을 시작해 수학에 울고 웃었던 부모와 아이들의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 선생님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학생의 상황과 문제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집을 맞은 지난 시간에는 지난 방송을 통해 솔루션을 받았던 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출연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현재의 일상을 보여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해온 애청자들에게 이번 특집은 매우 반가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편을 시청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전에 해당 학생이 어떤 학습 태도를 보였는지 정확히 정리해주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변화된 학생의 모습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더 높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편에서는 수학이란 과목에 거부감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을 다시 한번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특집인 만큼 솔루션을 받았던 학생이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 멘토들과 학습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새롭고 의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번 특집은 지난 5년간의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학생들이 실제로 수학 학습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봤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학 학습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수다학이 앞으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YTN24는 매일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하루의 이슈들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음력설을 맞아 새해 세워뒀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새해 계획 중에서 가장 이루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시간 YTN24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건강 정보를 제공해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두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만한 흔한 증상이지만 보도에서는 때에 따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래픽을 통해서 두통의 종류와 질병에 따른 두통의 증세를 정리해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막을 모두 확인하기 전에 화면이 전환되어 내용을 모두 상세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픽이나 자막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시청자들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읽고 파악할 수 있도록 자막을 내보내는 시간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건강 관련 보도의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 보도는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청자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보도 말미에는 일차성 두통의 경우는 스트레스 조절에 힘쓰고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커피나 술의 섭취를 줄이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시청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줬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앞으로도 YTN에서 시청자들이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입추는 지났지만 아직 겨울 추위는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추위와 관련한 영상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최근 한파가 불어닥친 미국 시카고에서 보내주신 영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소방관의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건물 외벽에 8에서 10m 크기의 대형 고드름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고드름이 떨어지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서 구조대원들이 파괴도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제거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놓칠 수 없는 재미와 훈훈한 감동이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방송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종보다 진실한 언론이 필요한 시대라는 주제로 성공회 대학교 최은경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최근 언론사의 독점 및 단독 보도 경쟁이 뜨겁습니다. 특종은 언론의 중요한 환경 감시 기능으로 기자의 기획성, 발굴성,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 훈련된 취재 역량에 의해 발굴됩니다. 게다가 특종은 속보성과 정확성까지 요구되고 있어 탐사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기자가 충분한 시간을 할애 취재하고 습득한 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어떤 내용의 특종이 나오는가를 좌우합니다. 예컨대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일부 정보를 가지고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취재와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진실을 탐구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심지어 같은 정보를 다르게 해설하고 해석하는 언론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소통하기를 거부하도록 만들어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당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입니다. 한 지상파 방송사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단독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은 특종이 되어 모든 언론이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즉 현지 의원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언론의 주장을 많은 언론이 기자회견을 생중계하고 투기 의심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과 측근들이 심층 취재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과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특종이 특종을 낳으며 과열된 취재 경쟁은 소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론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했던 객관적이고 냉정한 탐색적 취재 과정을 보여주기보다 정파성을 드러내며 파편적 사실로 사건의 전체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사건의 본질과 연관성이 없거나 낮은 주변 이야기들을 키우며 지나친 프레임 보도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이 현상에 매몰되어 뉴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같은 기간 지지 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뉴스는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해 보도했습니다. 결국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할 사건들은 정쟁과 특정의 도구로 전락해 주장과 의혹들만 난무해져 버린 것입니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 권력자와 권력기관을 감시하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론이 제4의 권력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막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며 팬의 힘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지금처럼 특종에 집착하면 할수록 언론은 귀하게 얻은 자유와 권한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듯이 이제는 특종보다는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를 늘 신중히 따지고 검토하며 보도하는 진실된 언론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와이텐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와이텐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